숫자 세기 시작. 목성 달이 몇 개인지 함께 세어보자. 빼먹지 않게 조심해서 세어보는 거야. 큰 것 작은 것 모양도 다양하지. 목성 중력에 잡혀 그 주변을 돌고 있지. 달 달 아주 많은 달 아침부터 오후까지 세어보자. 가까운 건 메티스 그 뒤에 나드라스테야 아말테야는 붉어서 찾기 어렵지 않아. 갈릴레오가 찾은 태배와 큰 달에게 유럽하는 얼음이 오는 화산. 가장 큰 건 가리메데 수성만큼 커. 달리선 두 번째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멀리 나가서 다른 달도 찾아보자. 목성 위성은 모두 이름이 꽤 특이해. 달 달 아주 많은 달 겨울부터 여름까지 세어보자. 미스터 엘라다 히말리야 레다 카포 에우포리에 카르멜리시테야 케이크 신호에 에우한테 엘리케 브락시디케 몰레메 오르토시에 이오카스테 아르팔리케 헤르미페 피오네 아난케 헤르세 아이투네 달게테 칼데네 칼레 에리노메 아와에데 칼리케 칼리코레 칼리로에 에우리노메 파시티 코레 길레네 에오켈라데 파시파에 헤게모네 아르케. 이소노에도 있지만 이건 목성의 달의 절반밖에 안 돼. 태양계 행성 중에 최고로 달이 많아. 67개의 달이 목성을 돌지. 목성은 달이 가득한 행성이야. 달 달 아주 많은 달 67개 67개 달 달 아주 많은 달 아침부터 오후까지 세어보자.